너 사실 결혼을 한다면 무조건 제이 아니냐? 사실? 무조건? 당연하지. 제이랑 저는 근데 이미 결혼했다고 생각해요. 이미. 아 얘는 내가 책임져야겠다. 책임져야겠다. 어 그럼 근데 계기가 있었어. 약간 흥미로운 주제 없나요? 약간 좀 우리 나이도 나이만큼 결혼에 관련된 그런 얘기 해보면 어때? 결혼? 어. 아이를 가지는 걸 전제로 한 결혼이냐 아닌 결혼이냐의 차이가 엄청 많이 나는 거거든. 어 만약에 안 가지면? 연애의 발전 단계 정도인 것 같은데 애를 가지는 걸 전제로 결혼하는 건 연애와 다른 것 같아 아예. 완전 아예. 책임감도 그렇고 이게 애기랑 고양이랑 비교하면 좀 느낀데 고양이를 키우면서 많이 느끼거든? 생명체를 어쨌든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야. 그렇지. 나는 애를 낳고 싶었어 사실. 빨리. 근데 원래는? 이 생각이 점점 변하는 게 내가 이 어떤 한 애를 책임질 준비가 되었는가? 이런 거를 굉장히 되묻게 되더라고 나 스스로한테. 왜냐면 나는 아직 게임하는 게 재밌어. 그러니까 내 여유를 즐기는 게 아직 너무 좋은 거야. 근데 사실 그걸 다 포기해야 될 거 아니야. 애가 있으면 뭔가 주말에 애기랑 시간 보내줘야 되고 게임보다는 애기를 신경 써야 되고 막 이러니까 그럴 수 있을까? 이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제 미래를 그리고 있는 게 게임을 하는 게 일이 되면 합법적으로 애를 제이한테 맡깁니다. 그럼 프로게이머가 된다는 소리야? 게임 방송 스트리머 가 되면 일도 하면서 게임도 하면서 애도 낳고 책임감 가진 가장으로서 뭔가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근데 지금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 싶은 거긴 하네. 애를 낳고 싶긴 해. 애기도 낳고 싶고 게임도 하고 싶고. 몇 명 정도 낳고 싶어? 두 명? 아들. 아 진짜? 딸은? 왜? 불안해. 딸을 남자친구가 생기면 그 남자친구가 너무 미울 것 같아. 근데 아들은 조금 무심한 하다는 편견이 있잖아. 만약에 아들 낳는데 너한테 엄청 무심해. 나한테? 만약에 아들 이름 생각한 거 있어? 응. 뭐 만약에 뭐 재하야, 응. 재하야 아빠 때문에 어쩌라고요? 쾅 롤. QW 클릭 QW. 존나 맞대맛으로 와야겠다. 근데 그렇게 했는데 만약에 딸이야. 불량 아들은 불량 아빠로. 근데 만약에 딸 유리야. 유리야 나 아빠. 그래서 다리 팍 안겨. 아빠 오늘 뭐 했었니? 내가 걷는데 같이 따라가 발이랑. 너무 귀엽잖아. 아빠 유리 오늘 이거 만들었어요 유치원에서. 또 귀찮은데 근데? 싫어해. 아 이거 만들었구나. 우와 존나 맛있겠다. 아빠 그리고 잠깐만요. 총총총총총총 이거 못해요 이러면서 이건 다 꺼내 이렇게. 아빠 이거 짜잔. 우와 근데 유리야. 아빠 이제 일하러 가야 돼서 엄마랑 하고 있어요? 방문 닫고 스트리머 재하가 큰 거네. 재하 하이라는 그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해볼 게임은요 똑똑똑 아빠 오늘도 역시 이거 똑똑똑똑 안녕 아빠 후원 빰빰빰빰빰 유리 그 깎아 사주세요 후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빠 우리 인형놀이 하러 가요. 인형놀이. 강제. 강제 취해 있어. 아 자기야 너가 해. 자기야 몰라 유리야 아빠 놀아달라 해서 아빠 놀아주세요. 자 오늘 방송은 방금 켰지만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인형놀이 아쉬우시다면 인형놀이 라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빠 이거 미미가 이렇게 와서 라라랑 만났어. 헐 미미가 교통사고가 났대. 이거 vs 때 재야 가더라고요. QW 클릭 도전인데? 재야 재야 티어 몇? 님 티 몇? 존나 아들이 막 용신 듀오하실? 응? 랭크 안 맞아서 못해요 수고엠. 근데 제가 챌린저야 막 존나 잘해.
너가 가서 배워. 한수 배워다. 한수 알아야지. 아빠가 배우는 롤. 아 존나 웃겨. 아 약간 성향이 너랑 제이랑 아들이 좀 맞네. 제아랑 나랑 맞는 것 같아. 그러네. 유리는 아니야? 유리는 아닌 것 같아. 제가 뭐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스트리머 얘기를 했지만 제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로 생계가 유지가 돼야 할 수 있는 건데 좀 현실적이니까 지금 당장 제가 스트리머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유튜버랑 그건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아마 근데 만약에 애를 낳게 되면 좀 포기하지 않을까요? 제 그 게임하고 이런 부분들은? 나는 이제 제이 채측근이기도 하고 촬영도 같이 하고 방송이 나오는 그것도 보고 하면 나는 이제 좀 너가 방송에 비춰지는 것보다 다른 모습이 있는 것 같아. 다정하고 제이한테 더 뭔가 엄청 섬세하고 이런 게 있는데 뭔가 둘이 되게 카메라에 비춰지는 것보다 실제로 둘이 지내는 게 되게 예쁘고 귀엽고 뭔가 그렇단 말이야. 그래? 어 진짜 제이가 미화를 많이 너한테 했나 보다. 아니야 제이 진짜 항상 제이는 뭐라 하냐면 방송이랑 진짜 달라 애교 진짜 많고 막 그래 이렇게 하는데 근데 그런 거 같아. 근데 그게 왜 다르게 할까 생각해보면 네가 방송에 대한 뭔가 책임감? 있으니까 네가 그렇게 하는 거고. 아니야 그냥 애교 부리는 거 여기서 하면은 사람들 나 싫어할걸? 왜? 둘의 관계가 있잖아. 태고 뜨거워요. 이거 뜨거워. 그러니까. 태고 뜨거웠어요. 싫어할 것 같긴 한데. 근데 그런 모습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그렇지. 저 평소에 이러거든요, 제 생각에. 태 뜨거워요. 태 뜨거워. 이렇게 됐대요. 이거. 근데 제이 또 받아줘. 만져보세요. 아, 뜨겁대요. 만져보세요. 아, 그러면 소주로 술독 할래요? 그 받아서 이거 마셔볼래요? 제이는 그렇게 안 해. 아, 그래? 아, 진짜. 난 근데 셋이 막 사적으로 만나가지고 막 이런 건 아니고 그냥 같은 공간에 있을 때가 있는데 둘이 되게 다정하고 보기 좋아. 난 그래서 뭔가 네가 지금 뭔가 게임이 좋고 뭔가 부담스럽고 이렇게 말은 아직 겪어보지 않은 이라고 하겠지만 잘 살 것 같아 진짜. 그리고 근데 너 사실 결혼을 한다면 무조건 제이 아니냐 사실? 무조건? 당연하지. 제이랑 저는 근데 이미 결혼했다고 생각해요.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지경에 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만큼 아 근데 이게 아다르거든 게 평생 반려인을 만났다는 거 아니면 갇혀가지고 이제는 숙박이 됐다는 거. 그런 의미는 아니고 제가 말을 또 이렇게 개같이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이미 반려인이라고 생각하고 이미 평생 같이 갈 사람을 만났다? 이미 결혼을 했다고 생각해요. 아 얘는 내가 책임져야겠다. 어 그럼 근데 계기가 있었어? 저는 공개연애 할 때부터 제도 이제 많이 늙었고 제가 책임져야죠. 너 근데 이런 말 하면 부끄러워? 오글거려? 아니 그래? 이런 건 괜찮아. 왜 늙었다는 거 왜 말하는 거야? 너도 같은 30살이잖아. 아, 좀... 사실 너 근데 제이 보면서 늙었다는 생각 안 하잖아. 예쁘고 착하고. 아니야 요즘 많이 생각해. 많이. 아 오글 걸어서 하는 말이 하나도 없구나. 그러니까 진짜 네. 느낌 그대로구나. 아니 근데 저는 그래서 싫다는 게 아니고. 아 그냥 느낌 그대로지 너 사실은 그냥. 아니 근데 그것도 사랑이야. 그럼 포장 좀 해 그러면. 세월이 지나도 너무 사랑할 것 같다 이렇게 하면 되지. 지금 늙었는데. 그 모습도 사랑이에요. 이걸 포장하면 저 병이 있어요. 팩트 풀병이라고. 저 팩트를 말하지 않으면 뒤져요 제가. 아 존나 차가워요 여기. 냉동실이에요 시벌. INTP여가지고 네. 팩트 풀병이 있어갖고 아 존나 포장 제가 못해. 제가 늙었다는 소리를 생각을 요즘 많이 하는데 저는 그것도 다 사랑스러워요. 그리고 제가 쭈구렁탱이 할머니가 돼도 제 반려인으로서 책임지고 행복하게 살고 제이랑 아이를 낳고 싶어요. 근데 사실 근데 진짜 네네. 지금 그냥 느끼는 걸로 그냥 결혼했다고 생각하는 거랑 진짜 결혼하는 거랑 다르잖아. 그렇죠. 근데 나는 그 차이가 애라고 생각해. 애가 있고 없고 그냥 사실 지금 결혼식만 하고 혼인신고하고 같이 살면 아무것도 달라지는 건 없는데 달라질 거 없을 것 같은데 애가 있으면 아 그치 그 내 책임감도 엄청 올라갈 것 같고 이게 제가 애에 대한 사실 환상이 좀 있어요. 어떤? 뭔가 내가 살아갈 이유가 될 것 같아요. 아이가 있으면. 지금 제이는? 네? 지금은. 그러니까
원동력이 된다는 거지 애기가 뭔가 그럴 것 같아요. 내가 얘를 제이는 운동력이 아니라 원동력의 일부분이죠 제이도. 그러면 너는 애기를 몇 살 때쯤 갖고 싶은데? 좀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것 같아 이제. 다음 달에 만약에. 그건 너무 좀 갑작스럽긴 한데 생기면 전 나을 것 같아요. 그럼 너무 갑작스럽게 생겨서 게임에 대한 마음 정리 아직 못해서 너가 원망을 억지로. 하지 않을까? 어? 억지로 게임 정리 게임에 억지로? 대한 억지로? 아 진짜? 아, 아 그게 너한테는 되게 크구나. 제가 생각이 많거든요 사실. 겉으로 봤을 때 방구나 뻥뻥 끼고 뭐 생각 없어 보이지만 너도 아는구나. 나도 알아. 나에 대한 그 대중적인 나 이미지 나 알아. 카메라 앞에서 이제 웃겨야 된다는 그 사명감 목표 음식을 가지고 사명감까지는 솔직히 오바고 그냥 나는 그런 직업이니까 재밌게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재밌고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사람들이 웃을까 이런 걸 생각하면서 행동하는 거니까. 근데 평소에는 좀 진중한 성격인데 어릴 때부터 이제 행복? 왜 살까 이런 거에 대한 그 생각을 많이 했어 엄청. 그런 철학적인? 그 생각을 진짜 많이 했는데 결론은 내가 다 다른 게 이 인간이라는 생물이 가장 행복한 감정을 느끼고 그 보람차고 할 때가 어느 때일 것 같냐면 내 자식을 낳아서 그 자식이 커가는 모습을 가까이서 지켜볼 때가 그냥 이 사람이 사는 이유라고 생각해 나는. 진짜? 어 나 이런 생각은 처음인데? 그러니까 너는 부성애가 엄청 큰가 보네? 몰라?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 자체가 엄청 큰 거 같은데? 어느 순간 이것저것 생각하다가 그냥 그건 거 같아. 첫 번째가 그거고 그럼 그걸 이루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생각을 해보니까 돈이 필요해. 애를 행복하게 키우면서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려면 애한테 투자를 많이 하고 행복해하는 길을 해줘야 되니까 내가 그거를 가까이서 볼 수 있는 나의 시간도 있어야 되고 그치 그치 여유로워야 되니까 여유. 일단 여유로워야 되니까 그리고 돈이라는 게 우리 가족을 지켜줄 울타리가 될 거고 그래서 나는 돈을 많이 벌고 싶어. 몰라 나도 방어를 좀 해야 되는 게 내가 나중에 이제 애 낳는데 뭐 뒤에서 핸드폰 하고 있다느니 뭐니 이제 개지랄 할까봐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근데, 순간순간 좀 애 때문에 힘들고 귀찮을 수 있지 게임이 더 좋을 수도 있겠지. 근데 너 같은 타입이 애 낳으면 완전 확 바뀌는 케이스가 많다고 들었어. 그러니까 그래? 결혼 전에는 막 게임 여자친구한테 조금 뭔가 좀 무심하고 막 이러는데 애 낳으면 완전 180도 바뀌어가지고 그냥 아예 게임이요 핸드폰은 아예 안 하고 가정에 약간 엄청 충실하는 사람한테. 모르지 내가 그럴지는 모르겠는데 나도 모르지. 하여튼 나는 제일 가장 큰 행복을 느끼는 게 그거라고 생각하고 너무 행복할 것 같아 내가. 좋다. 넌 어때? 결혼? 뭐 결혼도 괜찮고 너의 가치관이나 너의 행복. 나는 행복이라는 말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엄청 근원적인 단어? 너에게 행복이 뭔데가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접근인 것 같아. 내가 어제 제이랑 그 알코올 치료를 갔을 때 제이랑 나한테 어떤 순간이 가장 행복했어요? 라고 물어보는데 제이는 진짜 바로 대답했다. 제이는 뭐 4년 전에 스페인에 갔을 때 토마토 축제를 하는데 아저씨가 던지는 그 토마토 장난꾸러기 같은 그 모습이 너무 행복했고 그러니까 뭐 엄청 디테일한 그 상황이 있었어. 특이하다. 그러니까 그때 그 4년 전 토마토라도 한 번 던져줘야 되나? 그런 뭔가 엄청 디테일한 상황 뭐 있었고 그래서 뭐 제재가 배에서 그렁그렁 코소리를 낼 때 너무 행복하고 뭔가 이렇대. 나한테 계속 물어보는데 내가 대답을 못 하겠는 거야. 내가 언제 행복하지? 하면서 엄청 망설였는데 그분이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기억력이 퇴화돼서 그렇다는 거야. 그래서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상관없으니까 진짜 그냥 생각해보래. 그래서 근데 진짜 죄송한데 저한테 행복이 이 정도인데 괜찮냐고 하면서 내가 말한 게 뭐냐면 내가 코로나 검사하러 갔을 때 음성이 나왔을 때 그리고 아침에 출근할 때 1시간 반이 걸리는데 앉을 자리가 빨리 났을 때 그리고 반려동물이 나이가 많은데 건강하게 뛸 때 그냥 근데 그거를 내가 지금 너 말 들으면 생각해보면 나한테 행복은 그냥 뭔가 꾸며지지 않고 자연스럽게 뭔가 일어나는 행동들에서 행복이 오는 것 같거든.
세렌디피처럼 뭔가 뜻밖의 찾아온 우연? 난 좀 그런 거 같아. 소소한? 소소한. 진짜 사사소소한. 현서는 그런 애인 것 같아요. 제가 가까이서 봤을 때 진짜 소소한 거에 근데 어떤 사람인지 좀 보이지 않아? 이 행복이라는 그러네. 거에 대한 얘기를 하면 그러네. 하여튼 조금 너에 대해 의외인 모습을 좀 많이 알게 된 것 같아. 그래? 뭔가 그냥 막 사람들은 사실 그냥 너가 그냥 주식해서 빚이 많아요 이렇게 하면 사실 에휴 막 이렇게 하잖아. 근데 사실은 그 본질을 따져보면 행복한 가정을 갖고 싶고 책임을 지려면 돈이 많아서 그 아이한테 더 해주고 싶은 그런 뭔가가 있는데 그거 없이 뭔가 비춰지니까.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알게 되니까 더 좋은 것 같아. 그치. 왜냐면 이게 근거가 있는 말인 게 내가 돈이 있다고 명품을 사고 내가 옷을 사고 차를 사고 이랬던 게 아니잖아. 그치. 너를 위해 쓴 게 아니라 그냥 좀 더 많이 벌어서 뭔가 더 뭔가 해서 빨리 진행하고 싶었으니까 그런 거니까. 뭐 이야기가 얼마나 방송에 나갈지 모르겠지만 존나 별로 이따가 유리랑 재하만 나갈 것 같은 거 혹시 나만 그래? 아까 소방차 소방차 하다가 유리 재하만 나갈 것 같아. 만 나갈 것 같긴 한데 이래서 내 진짜 모습 사실 몰라요. 그러니까 시벌. 어쨌든 우리 들어와서 항정살 먹자. 끝 나냐 근데? 안 끝나. 아니 다시 근데 소화되지 않았어? 사실상? 들어가자 일단. 응. 오케이 오케이. 보겠다. 네. 끝나지 않네. 지옥 쿠크야 일단.